니네 또래들은 주로 무슨 알바를 하니? 아씨, 적으라는 거예요? 말라는 거예요? 저 그냥 묵비콘 행사해도 돼요? 자꾸 질문하는 거 짜증나서요. 그래, 그건 네 자유인데 그게 너한테 더 불리해질 수도 있어. 차후에 모든 범행 사실 수사에 의해 밝혀질 경우 더 가혹한 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는 얘기야. 배달도 하고. 동네 배달하는 애들 싹 다 불러다가 조사했는데 아유 안 나오던데. 서빙도 하고 그랬어요. 내가 부르는 번호 여기다 받아줘봐. 2 22 23 234 뭔데 이게? 뭔지 알 텐데. 대봉동 214번지에 이는 여자 혼자 사는 집. 성인 여자, 3은 어린아이, 그리고 1은 성인 남자. 왜? 불안해? 뭐가요? 조강모, 재미로 도둑질을 한 거 지금 너무 치밀했어. 몰라요. 우리한테 현장에서 발견된 지문이 있어. 아니 그러니까 그걸 왜 자꾸 나한테 말하냐고요. 그게 내일이면 네 지문과 일치한다는 결과가 나올 거니까. 강무야, 무슨 말 그랬어? 그 새끼가 하던 짓이었어요.